신진서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사실 이런 모습을 뭐 보여주게 된다면 정말 많은 우승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들이 있고요. 비록 이 LG베이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뭐 아직 한 판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네. 아직 대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퇴는 없는 걸까요? 원성진 선수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좀 횡마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앙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뒤로 갈 수는 있거든요. 네. 한번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이 네. 자리를 당했을 때뭐 곤란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자체로도 곤란하고 여기 아. 젖혔을 때도 괴롭고요. 자. 네, 그래도 내친 걸음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바꿔치기가 등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큰 득점을 했고요. 네. 이 AI도 좀 일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백은 정말 눈에 보이는 많은 득점을 했고요. 일단 흑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네. 이 득점을 한 것을 좀 찾아야 되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여기가 또 선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흙이 좋은 점이 없습니다. 흙의 돌은 이 안쪽으로 모여 있네요. 전체적으로 좀 효율성이 지금은 좀 네. 떨어지잖아요. 네. 신진서 선수도 100석점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연계시켜서 이 흙의 모양에 기대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행마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흙의 의도는 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지금 받긴 받았는데요. 네. 뭐 뚫긴 했지만 여전히 또 막힐 수 있고요.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지금 여길 끊었는데 이렇게 치니까 뒤로 갔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두텁게 아예 흙두 점을 따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네. 이런 뜻이고요. 네, 괴롭긴 좀 괴로워 보이네요. 지금 사실 이 자리는 좀 오기는 와야 되는데요. 뭐이 자리나 네. 뭐 이런 자리는 와야 되는데요. 이 중앙 쪽이 신경이 쓰이고. 여기로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일단 흑의 응수가 없어요. 여기를 두는 순간. 한 점이 잡히는 것은 좀 커서 또좀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둬서 살아갈 수는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또 이쪽에 당하거든요. 네. 이 중앙도 좀 집이 안 되고요.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둑은 끝나 있습니다. 중앙 두터움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이 다가가는 자리 힘있게 차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가 있고, 뭐이 자리도 굉장히 또 좋아서요. 네. 중앙은 좀 대세점의 자리 그런 느낌이 있고요. 가볍게 보면 이쪽을 두는 것도 더 편한 의미가 있어요. 네. 아, 이 백넉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방향도 달라지겠네요. 이렇게 두 방으로 죽이기에는 지금 너무 크거든요. 네. 참 신진서 선수가 이 좁은 곳에서 이 부분 수입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꽤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이쪽으로 가면서 지금 이런 계산을 했을 때 유리한지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서로 평화롭게 이 각자의 진영을 만들어가는 짓바둑으로 흘러가는 것인데요. 또한 가지 방법은 이쪽으로 갔을 때 네. 또 이렇게 둘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뭐 받아주는 것은 이렇게 승산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왔을 때 너무 좋거든요. 다당하는군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밀면 뭐 이쪽으로 가서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변은 포기를 하고요. 네, 이런 진행이 있고요. 역시 집으로만 본다면 네, 이 자리가 정말 큽니다. 집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좌하기로 향했어요. 이것도 집 플러스 두 터움인가요? 아, 강력한 수를 뒀습니다. 그네 이거는 단순 집만 아니라 뭔가 좀 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여전히 여기 끼운 수 있잖아요. 네. 여기도 끊는 수가 있고 여기도 가르는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못 살아 있고요. 강력한 수를 뒀습니다. 네. 역시 여기 아직 미생이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고요. 집으로도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이 접전에서 혹은 조금 포인트를 잃었기 때문에 버티는 변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 수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네. 이 중앙과 이쪽은 여기가 훨씬 크거든요. 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네. 왜냐면 여기는 자체로도 잡히지 않아 있고, 뭐 두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두 수를 둬서 잡아야지만 열 집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두 수를 두면 거의 20집이 들어가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는 집 없어진 거는 또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아, 그 근데 지금 자리는 맛보기다,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여기를 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어쩔 수 없는 것이요. 네. 만약 여기 뒀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고요. 백이 갔다고 보시고 여기가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선수라고 보면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갈라가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위험하고 네. 여기도 위험합니다.
미생이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군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여기가 선수라는 겁니다. 네.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환은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중앙 보강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백은 또 반대쪽으로 다가가고요. 집으로 큰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네, 승기를 잡으니까 네. 뭐 더더욱 좋은 수를 두고 있고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뭐 약간의 틈을 보였을 때 네. 정말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